조국신당대표 조국입니다. 얼마 전 청년박상 문간이라는 곳에서 부침찌개를 먹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한 씨 어머니께서 이곳을 빌려서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께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한술 뜨는데 목이 메이더군요. 참사가 없었으면 상은 씨는 친구 가족과 정겹게 둘러앉아 밥을 먹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희생자 159명 가족과 친구들은 이처럼 주인공 없는 생일을 축하가 아니라 추모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전혀 다르게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거든요. 이 사실을 공개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왜곡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이 있으면 검찰이 좋아하는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올렸으나 대통령이 어떤 XX가 이걸 올렸어? 라고 경고하고 그 직후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잘렸다. 국민 여러분, 김진표 전 국회의장, 진수희 전 장관 두 사람의 말과 대통령실의 해명 중 어느 쪽이 더 믿깁니까? 대통령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험한 징표가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해괴한 비공식 라인이 엉뚱한 정보와 조언을 주면서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바람에 국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근본이 헌법이 아니라 술법과 술판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에게 정체불명 비선의 비공식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들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는 참모 뒤에서 숨지 말고 직접 나서십시오. 누가 어떤 정보를 줬기에 특정 세력 우문하며 음모론을 이야기했는지 국민 앞에서 밝히십시오.